안녕하세요. 차쌈TV란입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우중충한데요. 오늘은 하이랜드와 모델Y의 차이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헤파 필터고요. 자, 모델Y에는 헤파 필터가 달려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헤파 필터가 습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분해를 해서 보여드렸었죠. 그런데 모델3 구형은 물론이고 하이랜드에도 이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.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가 뭐 200에 가까운 날, 그리고 봄에 황사도 심하잖아요. 그럴 때 실내로 그런 뭐 안 좋은 공기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. 근데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% 이상 초미세먼지도 걸러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내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지금 그 하이랜드의 헤파 필터를 적용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, 일단 본넷 쪽에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. 모델 Y나 모델 S나 X 같은 경우는 본넷에 대형 헤파 필터가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실내 캐빈 필터를 거쳐서 두 번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런데 모델 3는 본넷 필터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캐빈 필터를 아마 헤파 등급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,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걸 크게 상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, 자, 이쪽에 그 생화학 무기 방어 모드라고 있어요. 뭐 일명 화생방 모드인데, 지금 트니까 바로 송풍이 8로 해서 최대한 올려주잖아요. 이게 원리가 뭐냐면 실내 기압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를 해서 실내로 공기가 조금 안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걸 쓰려면 헤파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거거든요, 이거. 그래서 모델3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하이랜드는 아직까지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실내 캐빈 헤파 필터로 이게 커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올려드릴게요. 이 테슬라에서 제작을 한 영상이 있는데, 어떤 이 비닐팩 같은데 차를 집어넣고 빨간 활성탄을 터뜨립니다. 그러면 실내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. 제가 그거는 첨부를 드리겠고요. 자, 그래서 이 헤파 필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게, 이 헤파 필터에도 교체 주기란 게 있습니다. 일종의 수명 같은 거죠.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3년으로 안내가 되고 있어요. 그런데 중국은 1년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기질이 안 좋을수록 헤파 필터를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걸 헤파 필터가 그만큼 막아주고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. 그래서 한국은 3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, 또 중국 정도로 공기가 더럽진 않으니까 아마 2년마다 바꾸면 될 것 같아요.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알러지를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이랜드가 괜찮을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고요. 뭐 하이랜드를 못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모델 Y나 S나 X급의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지 않다. 그 헤파 필터를 보면 정말 크고 무겁거든요.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. 활성탄 양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캐빈 필터에서는 아마 그 정도 커버는 힘들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드리면, 모델 3 하이랜드에는 본넷 헤파 필터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. 모델 Y, 모델 S, X에는 본넷 헤파 필터가 적용되어 있고, 모델 3 하이랜드에서 말을 하는 실내 캐빈 헤파 필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실내를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요 정도로 정리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고요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쌈TV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